한 분에게서 받은 택배가 심상치 않다. 과연 옆구리 터진 택배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택배 뜯을 때 맥부터 짚어보네요. 아, 여러분, 칼을 쓸 땐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알죠? 이번에도 팬심으로 택배를 보내주신 팬분이 계셔서 이렇게 택배 개봉기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송장 번호를 제거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와, 모자이크 안 해도 되니까 짱 편하네요. 드디어 개봉! 우! 아니, 구리스? 구리스를 보내주신다고는 말씀하셨었는데 진짜로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개봉을. 구멍이 뚫려져 있는 비닐. 탈출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에이, 우리스가 탈출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쵸? 근데 스티커는 왜 뜯어보냐고요? 아니, 아까 전에 비닐까지 뜯어져 있고 확인차... 아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안을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칼을 저렇게 사용하는 거는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네요. 와, 오메가3.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오메가3가 있어서 나중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새 거네요. 왜 갑자기 안도감이 드는 거죠? 우와, 이건 뭐죠? 절편홍삼? 오, 되게 신기한 걸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건강식품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꺼내서 먹어볼까? 클립으로 밀봉되어 있는 상품. 원래 이렇게 판매하는 걸까?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이렇게 자기가 먹던 걸 저한테 주나요? 와우. 아, 이건 아무리 봐도 누가 먹고 난 뒤에 접은 흔적 같은데. 아,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이왕 한번 열어서 먹어볼까요? 근데 좀 불안한데 한번 모양을 한번 볼까요? 괜찮은데? 냄새도 괜찮은데? 하나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죠? 먹고 맛있어서 좋나 본데요? 역시 계획이 있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번엔 엄청 큰 상자입니다. 여기서 제일 커요. 개봉을 하기 위해 테이프를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뜯어볼까? 자, 또 있어요. 뜯어서 드디어 개봉! 아니! 화장품 세트! 그리고 팔찌! 팔찌! 짝짝! 착용하기 위해서 팔찌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무슨 꽃 같은 거가 있는데 직접 접으신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와, 엄청 여유분이 남는데요?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드셨네요. 꽃에서 향수 냄새 오지게 납니다. 자, 이번에 화장품을 꺼내야 되는데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마스크가 제일 커 보이니까 마스크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1년 전에 보내주신 마스크팩 아직 하나도 안 써보고 보관 중. 결국 언니 하나 줬습니다. 네, 택배 보내주신 분한테 허락받고요. 자, 이제 뭘 해볼까? 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 꺼내볼게요. 자, 역시 비닐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보내주신 화장품 중에 유일하게 다 쓴 화장품이에요. 되게 쓰기 편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걸 또 두 개씩이나 챙겨서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자, 이 화장품도 진짜 장난 아닌 게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되게 잘 맞았습니다. 저걸 뭐라 하죠? 스파츌라, 스파큐라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걸로 쓰다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손으로 부엌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너인데요 저번에 받은 거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저기 몸통 부분이 투명한 색이었는데 이거는 수딩 토너 초록색이네요. 신기하다. 자, 이것도 저번에 보내주신 택배에서 없었던 건데요. 클렌징 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제가 저번에 생일 때 기프트 카드 그거 받아가지고 클렌징 폼을 사가지고
저거는 나중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였지?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왜 이렇게 안 까지는 거야? 아, 드디어 까졌네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게 뭐냐면요, 필링 젤이네. 필링 젤. 이것도 저번 택배 때 없었어요. 되게 많은 걸 챙겨 보내주셨습니다. 잘 쓸게요. 자, 후리스가 남았죠. 대망의 후리스. 자, 찢어진 대로 별대로 찢어줍시다. 짜잔. 자, 한번 펼쳐볼까요? 어디 보자. 이건? 분명 밀봉 상태였을 텐데 리리 털이 들어가 있는 상황. 고양이 털은 마법의 털이기 때문에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뒤쪽을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겠지만, K가 안 보이시겠지만 코리아 암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네요. 저기 또 리리 털이 묻어있어. 안감은 이런 기모예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신 이프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입고 잘 쓰고 잘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